성분에서도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. 그런데요, 당뇨의 원인이 비타민 A 결핍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.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에서 비타민 A가 제거된 먹이를 먹은 쥐들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수가 줄었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지면서 혈당이 상승했다는 걸 밝혀냈거든요. 그런데 이 쥐들에게 다시 비타민 A가 함유된 먹이를 주었더니 베타세포의 수가 안정이 되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했고 혈당이 정상화되었다고 해요. 자, 이 여주에는 베타카로틴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100g 기준으로 보면은 여주에 158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돼 있습니다. 그런데 같은 닭과 채소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? 이 참외에는 베타카로틴이 90마이크로그램, 또 네. 오이에 56마이크로그램, 또 수박에 156마이크로그램보다 풍부하게 들어있죠. 먼저 여주에는 피인슐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슐린 유사한 혈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혈당 상승하는데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포도당을 투여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여주물을 투여했거든요. 그 결과 포도당만 투여한 쥐들에게는 혈당이 142%나 상승했고 여주물을 투여한 그룹은 85%로 혈당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니 저는 엄마가 당뇨병이시라 여주 이야기를 몇 번 하시고 또 막 차로 끓여 드셨던 것 같은데 드실 때마다 쓴맛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. 네 맞습니다. 여주의 특징이 바로 이 쓴맛인데요. 이 쓴맛은 여주에 함유된 모모르 대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. 이 성분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물질이잖아요. 이 모모르 대신이 혈중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기도 하고요. 또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네, 그리고 여주의 껍질 부분에는 사포닌의 일종인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. 이 카란틴 성분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국내에서 당뇨에 걸린 쥐를 대상으로 여주 추출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혈당이 39%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거든요. 네,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이 있는데 네. 이 여주는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. 살도 빼게 되는 거예요? 건강도 살도 빼고 일석이조네. 네, 그 이유가 이 여주에는 CLA라고 하는 공액 리놀레산 성분이 함유돼 있어요. 이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.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은 고지방 식이를 한 쥐 그룹과 또 고지방 식이와 여주 추출물을 함께 먹인 쥐 그룹으로 나누어서 12주간 살펴봤더니 이 여주 추출물을 함께 먹인 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18.5%나 체중이 감소를 했고요. 또 남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 조직의 무게 역시도 50%나 절반이나 덜 나갔다고 합니다.